경상북도 영주는 예부터 선비의 도시로 불리우던 곳입니다. 그래서인지 고택들도 보존이 잘 되어 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다리는 무상마을 외나무 다리입니다. 무선마을은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마을을 감싸 안아 마치 섬과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예부터 마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. 장마가 오면 외나무 다리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해마다 새로운 다리를 놓았다고 하는데요. 지금 놓인 다리는 무려 350년간 마을을 외지와 연결해준 다리로 약 150m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. 촬영을 하다가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양해를 구하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웃음소리가 왜 이리 좋은지 저까지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. 두 분에게 고마워요.
보다. 뭐 이렇게 감싸네. 꼬리로 막. 너무 예쁘다. 무슨 마을은 어디에나 자리 잡고 있는 고색들입니다. 다양한 전통 가옥이 잘 보존이 되어 우리나라 7대 민속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. 40여 채의 고택 중 26채가 조선 4대부 가옥으로 그 중에는 일정 감정기의 주민을 교육했던 시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고택 사이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. 각기 조금씩 다른 모양새의 고택을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합니다. 흙담과 돌담 사이로 이어진 마을, 우리의 정서를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. 마치 내가 걷는 게 아니라 역사가 나를 데리러 가는 것 같습니다. 너만 잘 나왔어. 아니야. 못
예, 저기 발만 나올게요, 발만. 네. 아, 네. 우리 발만 나올게요. 발만? 발 어떻게 입을게?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발만 나갈 겁니다. 예, 그냥 오셔도 돼요. 예. 예, 얼굴 안 나가니까. 예,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전체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같은 소소한 일상 스토리 감성근육 1020